저펄 최 TV 안녕하세요. 고3의 1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의 테마는 생기부, 수능풀이와 입시 정보, 그리고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 디데이 나오고 있죠. 생기부를 꼼꼼히 정돈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그해 연도의 수능과 그리고 그 전년도의 수능을 직접 풀고 그리고 그해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찾아봐서 입시의 감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겨울 학기의 계획을 자기가 직접 세우세요. 이 세 가지 명심하세요. 고2, 다른 말로 하면 예비 고3의 겨울 학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학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방학 아니에요? 이제 곧 고3이 되는 고2 학생들은 방학이 없어요. 학기입니다. 학기. 제가 겨울 학기 보내는 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목표였죠.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3Q1S라고 하는 특별한 팁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노력하는 역량을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이죠.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체력. 이 체력은 식사와 운동과 자세 신경 써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몸의 힘을 키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능 디데이 카운트 200대 진입합니다. 그럼 예비 고3은 1월에 테마가 뭐냐면 기초, 감, 습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에게 맞게 공부해서 기초를 쌓고 자신의 공부를 돌아봐서 입시의 감을 잡고 그리고 공부, 생활, 생각에서 입시에 유용한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고3인 예비 고3의 2월에 대해서 테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 수능 디데이 카운트예요. 공부 생활 습관에 유용한 습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완료한 생기부를 완전히 숙지를 하고요. 그리고 최신 입시 정보를 직접 자기가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일단 고3 3월은 제가 그 주제를 적응 파악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준비로 잡았는데요. 4월엔 네 중간고사 준비와 4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벤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네, 이렇게 5월은 좋은 달입니다. 위험해요. 테마를 갈림길과 육모,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갈림길, 육모. 5월은 수험생에게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그 지점에서 육모 준비로 가는 길을 택해서 한 단계 높여야 되겠죠. 고3의 6월, 이때 테마는 육모, 정돈, 기말고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만큼 남았죠? 6월에 수험생은요, 육모를 전력을 다해 치르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정돈해서 입시 준비를 점검하고 그려보며 기말고사를 역시 전력을 다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고3의 7월 그 테마는요, 기말 플러스 7모 재정비 스파트 그리고 두 번째 갈림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어요. 네, 계속 힘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와 7월 모의고사를 끝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그 여름방학에 스파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갈림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름이네요. 고3의 여름학기
진학을 바라는 고3에게 방학은 없어요. 여름 학기입니다. 고3 여름 학기. 목표, 현실적, 좁히기, 생활, 체력. 일단 1학기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기의 목표를 상향, 안정, 하향의 3단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과 성과의 측면에서 내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성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그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그랬고 자체 모의고사를 한두 번 정도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학기에는요. 자기의 몸을 수능에 맞춰서 만들도록 생활습관을 갖추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와 운동과 평소 자세에서 체력을 길러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3의 8월 테마는요. 두 번째 갈림길과 직진, 부모와 수시 준비 되겠습니다. 이 기간의 수능 디데이는 드디어 두 자리에 진입했어요. 8월의 수험생은 두 번째 갈림길을 경계하면서 하기로 한 열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모와 수시 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고3의 9월 구모 정리, 정시 올인과 수시 밸런스, 정신 승리 이렇게 남겨두고요. 9월의 수험생은 구모를 정리해서 수능 준비의 기준을 잡고 정시, 수시 각각에 맞춰 준비하면서 자기 학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정신 승리. 고3의 10월 기본 정신 승리 신무 명심하시고요. 10월의 수험생은 기본을 지키면서 신무를 정성껏 치르고 정리하며 자기 확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 해야 합니다. 11월 먼저 이 기간에 수능 디데이 카운트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숨가빴던 동이 트기도 전 어둠을 가르며 11월의 수험생은 계속 기본을 지키면서 자기 확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하며 수능에 맞춰 정돈을 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과 수능을 치르는 그날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시의 성패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저의 진심인데요. 여러분은 모두 바라는 학교와 전공에 합격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저는 매일 저에게 그 글귀를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은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걸 자기한테 말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꼭 잘 될 겁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